그냥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금방 회복도 되고 그래서 전 정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 윤곽 3종 심부골제거 이중턱 지방흡입을 한 지 이제 3개월 차가 돼가는 전민아라고 합니다. 내 얼굴이 조금 빵빵한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근데 살도 좀 쉬셨다고 한 달 동안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그 후로다가 입이 터져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들 다 먹다가 살이 좀 쪘습니다. 코가 진짜 작고 그냥 조그만했어요. 그리고 콧대도 없었고 코가 조금 들려있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코끝을 좀 이렇게 앞으로 뺐다고 들었습니다. 귀염고리랑 실리콘이랑 기증늑 사용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코 라인을 많이 물어보고 사실 친구들한테 윤곽한 걸 아직 안 말했거든요. 어? 너 요즘 시술 뭐 받았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병원을 많이 물어봤어요. 코. 아, 완전 느낌이 다르다. 옛날 사진 보니까 좀 어때요? 진짜 이 라인이 많이 산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근데 점점 이제 제 화장법을 찾고 있잖아요. 전에 비해 화장이 많이 연해졌고 그때는 쉐딩도 막 일부러 코가 막 단점이고 하니까 쉐딩도 막 빡빡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솔직히 이마도 너무 빵빵하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거울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맨날 거울 보고 친구들도 요즘 왜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보냐고 물어보고 거울 보면서 뭘 보는 거야? 어디? 코 라인! 아! 그리고 솔직히 전 제 이마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냥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금방 회복도 되고 그래서 전 정말 좋았어요. 아니 그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심지어는 신부보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수술 전에는 4점? 그리고 지금은 아직 붓기가 덜 빠졌으니까 한 7점? 붓기 다 빠지면? 10점! 2000명 나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 모두 라첼하세요. 저는 사각토이랑 광대가 너무 컸어가지고 진짜 윤곽은 너무 추천하고 그리고 코는 확실히 이렇게 작았던 코가 라인도 살고 예뻐지니까 진짜 전 무조건 추천이에요. 사진 찍었을 때 전에 포토샵을 하는 게 한 30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10분? 10분으로 확 줄었어요. 코는 일단 저가 작았었으니까 저 작은 친구들이 코를 땡기고 콧대도 낮으면 콧대도 올리고 두 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병원 오라고 하셔가지고 관리 받고 계속 이제 연락도 주시고 분담 실장이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계속 연락하고 제가 붓기가 자꾸 짝짝이로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또 바로바로 답장 주시고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